지금부터 대한민국 출산장려 캠페인 및 5천만 국민서명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서고 이동연 선생 선양의 서문동 상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장려 캠페인 및 5천만 국민 서명받기 발대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 198개국 중 198위로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면서 국고와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49년 인구조사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고 더욱 두렵고 우려하는 점은 인구 감소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감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 193개 교가 문을 닫았고 10년 안에 4년제 대학교 40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인구 저항을 대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저출산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직면하게 된 최대의 위기인 저출산 문제에 있어 이것은 정부나 특정 집단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온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자산이며 시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산은 든든한 미래 둘이 둘라키 운동 캠페인 및 5천만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통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마음씨와 손길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나라자랑 우리 봉사단 방금 우리 발대사를 해주신 최영식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서거 이동영 선생 선양의 서문동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남명우 김상철 공동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1 정신 계승 행사 광복절 행사에 항상 또 함께 해주시고 이제 사물사랑 방금 이렇게 식전 행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지영 대표님과 또 지영수 전임 대표님을 비롯한 풍물 단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결혼문화진흥원에서 회원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협조해주신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표우열 운영위원장님과 이상필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취재에 동참해주신 불교공 뉴스 우리 해철스님 대표이신 해철스님 함께 하셨고 우리 M뉴스의 김양수 대표님도 또 함께 하셨습니다. 또 KBS의 박재현 기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구 절벽 국가 중 하나로 나라의 흥망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시대적 이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단지 사회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다방면에 실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 사회적 개혁이 함께 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있다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란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결국 저출산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경제적 지원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새로운 행복을 주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특히 방송은 순기능을 발휘해 방송이 예능 프로의 그런가 드라마를 통해 젊은 남녀가 사랑으로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더 행복해 행복이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 충남 천안에서부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서명과 차량 스티커 부착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한 든든한 미래, 둘이 둘 낳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입니다. 그래서 이젠 결혼하면 자녀는 기본으로 둘을 낳아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새로운 결혼 출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100번, 1000번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명은 유치원생부터 받아야 합니다. 처마의 낙수가 대토를 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미래는 꿈꾸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저출산 극복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작은 발걸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이 모여 이루어질 때 탄탄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을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언문 낭독은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이상필 위원님과 사물사랑 박지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언문.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인구 감소 속도가 OECD 최하위 국가로 매우 심각한 인구 절벽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둘이 둘 낳기 출산 장려 운동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산포 현상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하나, 저출산 극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는 데 힘쓰겠다. 하나, 저출산 극복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알리도록 하겠다. 하나, 정부의 출산과 정책 추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 2023년 5월 13일 대한민국 출산 잔여 캠페인 및 5천만 국민 서명 발대식 참가자 일동.
자, 스피커와 간단한 기념품도 받아가셔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의 미래를 네, 걱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둘이 둘러차 구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도 나도. 하나, 둘, 셋, 넷. 둘이 둘러차. 둘이 둘러차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와 함께하고 있는 출산은 든든한 미래. 둘이 둘러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오셔서 서명 운동도 좀 도와주시고요. 네, 자, 희망나무의 출산 장려 스티커 퓨어 달기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명해주신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도 셋 낳고 자제분들도 애들을 다 셋씩 낳으셨다고 하시네요. 와, 역시. 네, 이럴 땐 박수 쳐드려야 되는 건데. 그쵸? 우와, 감사합니다. 둘이 둘러키 운동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크나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둘러차 인구 문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둘이 둘러키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네, 둘이 둘러키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이 둘러차 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둘이 둘러차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면은 향후 30년, 50년 후에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세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7반에서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 좀 참여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도 나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넷! 너희!